산업을 위한 혁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특강해 주실 이민석 교수님께서는요, 지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하는 과학기술 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서 특별히 그 전액 장학금으로 1년에 한 500명 정도를 2년제 비학위 과정으로 인재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초대 학장님으로 지금 선임이 되셔서 한국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이전부터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한 그 공유와 협업에 대해서 많은 가치 확산들을 해오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는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아니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고요. 지금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데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앞쪽에는 오픈소스 이야기를 하고요. 뒤쪽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아마 뭐 여러분들이 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데가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인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의 교육이 의미가 있고 학생들한테 꽤 새로운 학습 방법이고, 또 어쩌면은 여기 이제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시는 분. 예. 사실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소프트웨어를 앞쪽에 이제 오픈소스 이야기는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요즘에는 오픈소스라는 단어를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공개한다 라는 의미의 이제 오픈소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 이제 오픈소스의 더 정확한 의미는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일의 과정이나 모든 거를 공개한다는 거를 보통은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공유하고 또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 이 전체를 우리가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만든 결과를 공개하는 거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했어 라고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리고 실제 발전을 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와 해서 가야 되는데, 다 한 다음에 쫙 공개하면은 그래도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유와 협업이라는 게 오픈소스의 중대한 가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을 한다는 게 중대한 가치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오픈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다 모르게 뒤에서 꽁꽁이 해가지고 뭐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도 뭐 한편으로는 되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픈 그 자체보다는 오픈하는 과정, 또 오픈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 과정에 참여를 유도하는 게 진정한 오픈소스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카르타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들어보신 분. 왜 못 들어보셨을 거냐면은 2009년에 저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저게 뭐냐면은 백과사전을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기를 막 하고 그러세요? 제 얘기를 필기하는 건 아니죠?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시험 봐요? 그래요? 그러면 심심풀이로 듣는 강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엄청나게 힘줘갖고 하던 사업이거든요. 80년대 들어와가지고 CD-ROM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CD-ROM도 없어지고 USB만 남았는데, CD-ROM이 그 당시에는 650MB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고, 거기 이제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게 다 있는데, 빌 게이츠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백과사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눈누막에 있었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거의 독점으로 하는 백과사전 사업자였는데, 그러니까 나름 있는 집안에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이렇게 한질 책꽂이 이렇게 딱 꽂아주고 양장본으로 해갖고 장식용으로 많이 쓰고 그랬었던, 저 그림 위에 나와 있는
저런 건데 사실 백과사전이라는 게 그 백과라는 게 계속 바뀌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바꾸자. 그리고 CD롬에 담아서 CD롬에 예를 들면은 마틴 루터 킹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그 유명한 연설도 오디오로 또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사진이 있으면은 그 사진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림을 예쁘게 보여주고 확대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참 멋지잖아요. 그래서 CD롬으로 백과사전을 만들자라는 사업을 오랫동안 생각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버전을 93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도 하고 인카르타의 여러 버전도 만들고 학교에는 무료로 주고 학생 버전은 싸게 팔기도 하고 온갖 쇼를 다 했는데 2009년에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백과사전에는 거짓말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어설픈 거를. 그래서 백과사전을 만들려면은 그 아티클의 전문가가 글을 쓰고 somebody 그 아티클의 유력한 전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리뷰를 하고 해가지고 그 비용이 지식을 모으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사업이 가능하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깨닫고 2009년에 저 인카르타 프리미엄 버전이라는 걸 만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긴 해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카르타 사전에 담고 있던 아티클 수가 6만 2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6만 2천 개 정도를 유지하는데 억수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저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위키피디아는 2001년에 시작됐어요. 2001년에 시작되고 인카르타가 문을 닫는 그 시점 그게 이제 여기인데요. 그 시점에 위키피디아가 310만 개 아티클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용도 괜찮아. 그리고 저 안에는 링크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마틴 루터 킹의 동영상이 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면은 그 사람 동영상으로 가요. 그래서 볼 수 있어.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저 아티클을 고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의 그림은 뭐냐면은 이 위키피디아에 공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글을 올리거나 있는 글을 더 맞게 수정하거나 하는 컨트리뷰터들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스테이블해졌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가 300만 개 정도의 아티클을 유지하고 관리가 될 때쯤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결정을 한 거죠. 야 이게 전문가한테 돈 주고 이런 거보다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크라우드소싱 해갖고 저렇게 피어 리뷰로 유지하는 게 훨씬 싸고 지속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브리테니커는 어떻게 됐냐? 브리테니커도 지금은 거의 망했죠. 백과사전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99.몇%예요. 위키피디아가. 위키피디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맥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숫자가 저게 아마 작년쯤 숫자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41만 개 밖에 안 돼요. 그 위키피디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저런 지식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위키피디아고요. 두 번째는 나무위키고요. 세 번째는 네이버 지식인이에요. 네이버 지식인은 뭔지 알죠? 대학생이 질문하고 초등학생이 답하는 시스템. 거기에 있는 정답은 다 광고예요. 무슨 성형외과, 또 무슨 변호사, 무슨 법무사 이런 데서 올린 거라서 네이버 지식인은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참고를 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사이트 중에 하나죠. 나무위키는 이제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위키피디아보다 나무위키가 훨씬 더 내용이 충실해요. 그리고 그 충실한 영역이 아주 한정돼 있어요. 정치적인 영역, 그다음에 군대 이야기, 또 축구 이야기 해갖고 덕들이 활개치는 영역에서는 나무위키가 너무나 자세하고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근데 나무위키하고 위키피디아의 차이는 뭐냐면은 나무위키에는 저자의 개인적인 느낌을 허용을 해요. 그렇죠. 한 다음에 가로선을 치는 거를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위키피디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위키피디아에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에 글을 올려보신 분. 이럴 수가 없는데?
위키피디아에 글을 올리시면요. 누군가 그 글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요. 야, 이거는 사실이 아니잖아. 확인이 안 된 거잖아. 해가지고 근거가 있게 계속 가요. 그리고 누군가 틀린 얘기가 올라오면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건 틀렸어 라고 해서 고쳐줘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에디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입하신 다음에 위키피디아 보면 연습장도 있고요. 한 번씩 해보세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숙제하실 때 리서치를 하시잖아요. 그 리서치한 결과를 위키피디아에 담으세요. 위키피디아, 한글 위키피디아에 딱 찾아서 내가 찾은 게 없어. 그러면은 이제 연락에 다른 뭐 사이트나 영어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토론을 통해서 얻은 뭐 참고 자료 기타 등등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리시면요. 잠시 후에 그 글을 누군가 보고 고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 글이 생각보다 뷰수가 많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 이상한 게시판보다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재능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그 재능을 이용해서 아티클을 찾았는데 후지거나 없는 아티클을 정리를 해서 올려놓으시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쓴 글을 보고 공부를 하고 배우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 본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고친다는 걸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일단 기뻐. 내 글을 누군가 봤잖아.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여기를 고치고 여긴 좀 이상해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기도 하는데 그걸 보고 뭔가 오기가 발동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그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려는 의지가 생겨요. 그 여러분들이 뭐 이 수업 결과 어떤 시험을 보는지 잘 모르겠으나 시험 대신에 위키피디아 아티클을 쓰는 거를 써서 그 링크를 달라는 거를 숙제로 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이 과목 말고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험 준비도 하시고 뭐 그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영역에 아무거나 하나 위키피디아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이 아티클이 없는 걸 알게 돼요. 아니면은 딱 보면은 한글 위키피디아는 10줄 넘는 아티클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어떤 지식이 10줄로 커버가 되는 지식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많은 영역들인데 그거를 채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정해가지고 우리가 위키피디아에 요 정도 카테고리에 있는 애들을 해보자. 예를 들면은 무슨 거야? 네. 컴퓨터라고 하면은 요즘에 예를 들면은 머신러닝이 되게 중요한데 머신러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아티클이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세부적인 거를 쭉 나눠놓고 우리가 요거를 다 조사해서 올려보자. 해서 특정 카테고리별로 조사하고 그 카테고리를 요약한 아티클을 또 쓰고 해서 계층적으로 지식에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거를 친구들끼리 모여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 말 받아 적지 마시고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키피디아에 지금 보면은 미국 사이트는 저기 보면 한 600만 개 정도의 아티클이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은 40만 개, 일본어 몇 백만 개, 백 몇십만 개 해가지고 아티클 수가 쭉 있고요. 저 아티클 수가 위키피디아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숫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보면은 필리핀의 이상한 섬나라 언어 뭐 이런 게 생각보다 높은 거를 보시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기계 번역을 한 거예요. 저기 보면 되게 이상한 언어 하나 중에 그 언어가 숫자가 많은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영어를 몰라. 근데 백과사전에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영어 위키피디아를 다 번역을 해갖고 그 이상한 섬나라 언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갖고 걔가 랭킹 상당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참여해서 고친다는 의미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피어 리뷰를 하기 때문에 저 내용이 아주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위키피디아를 여러분들이 이제 학술적인 논문을 쓸 때 레퍼런스로 쓰진 않아요. 사실 검증되는 과정은 피어 리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그 어느 특정 시점에 고정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속 바뀌고 위키피디아에서 장난을 조금 쳐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예전에 동계올림픽
했었잖아요. 평창올림픽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아프리카의 어떤 친구가 입장할 때 거의 남자 지금 깃발 기수가 이제 엄청나게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아마 상반신을 벗고 그러니까 자기네 원래 그 동네 복장으로 들어와서 아주 들어온 적이 한 번인데요.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위키피디아에 그 사람을 소개하는 글을 썼어.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의 친구이다 라고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그게 금방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점부터 위키피디아 트래픽이 쫙 올라가면서 그 이름을 다 자기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나 에디팅이 가능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위키피디아 그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 이제 투표를 해서 뭐라 그러지? 하여간 투표를 해서 관리자가 정해지는데 그 관리자들이 그 사이트를 닫았어요. 지금은 아마 다시 열렸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누구나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키피디아의 전반적인 내용은 레퍼런스가 있는 정답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특정 기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올린 거면은 이거는 리뷰가 안 된 의도적인 글이라는 표시도 나와요. 그래서 이 글의 신뢰도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가 아마 2013년인가 2014년인가 그때쯤에 위키피디아하고 브리테니커하고 여러 백과사전을 그 내용의 진실성, 그러니까 사실이 얼마나 근접한지를 비교하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 브리테니커나 다른 백과사전보다 저 내용이 더 맞다. 지금 현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브리테니커가 종이 백과사전 안 만들기로 결정하고 지금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드라마에서 책꽂이에 이제 그 양장본이 쌓여 있는 그 정도로만 존재감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보시고요. 아티클을 쓰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훌륭하게 공부를 하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사회에 기여하는 되게 작고 노력이 덜 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를 위키피디아 글을 쓰시면 돼요. 지금 위키피디아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특정 집단이 있습니다. 그 위키피디아 우리나라 위키피디아 위원회 비슷한 게 있고요. 거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글을 쓰고요. 그 다음 그룹은 고등학교 동아리예요. 고등학교 동아리들이 위키피디아에 글을 쓰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농담이고요. 고등학교 동아리들 중에 위키피디아에 글을 쓰는 동아리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접근 가능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의 문학인들 뭐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주세요. 그런 것도 사실 되게 의미가 있죠. 내가 찾았다는 거는 누군가 또 찾을 기회가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엄청난 기여입니다. 뭐 코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위키피디아가 막다운 언어로 돼 있는데요. 오모님은 배워요. 그리고 샘플도 있어요. 그래서 샘플에서 원래 거 지우고 이제 글을 쓰면 되고 사진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고 링크도 가능하고 뭐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사실 오픈소스의 힘이라는 게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위키피디아가 사람들이 공유 협업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클로즈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거를 이긴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인공지능이 요즘에 이제 떴잖아요, 이미. 그리고 세상 모든 게 다 인공지능 또 소프트웨어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컴퓨터 처음 나올 때부터 쫙 올라갔다가 가라앉았다가 또 뭔가 이슈가 생기면 좀 올라갔다가 가라앉았다가 2016년에 드디어 인공지능이 다시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고요. 저 이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년은 갈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이 거의 유일한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정부가 인공지능에 떼돈을 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에 조 단위의 돈을 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 광주에 인공지능 클러스터 만드는데 거기에 4천억 그냥 붓는 거예요. 모든 학교들이 인공지능 대학원을 만드는데 애를 쓰고 있죠. 고려대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 된다고 보고 있고 정말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실제 메인스트림으로 딱 우리나라에 올라오기 시작한 거는 2016년 이사돌이랑 알파고랑 바둑을 둘 때였습니다. 사실 이제 2016년에 바둑을 둔다고 할 때 대부분 컴퓨터공학을 하던 인공지능을 연구하지 않는 컴퓨터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이유는 컴퓨터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시스템 프로그래밍 책 어딘가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CPU를 반도체잖아요. CPU가. 그리고 그거를 대강 흙으로 만들잖아요. 실리콘.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구 전체 질량을 컴퓨터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책은 이제 7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70년대 계산 능력으로 흙을 반도체로 바꿔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역량을 그냥 대강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질량을 전체 컴퓨터로 바꿨을 때 바둑을 둘 수 있냐 없냐. 못 둔다.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던 어떤 시퀀셜한 방식으로 프로그램할 때 바둑의 조합수를 만들 수가 없다 해서 바둑은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종목이다라는 거를 누군가 이제 어설프게 증명도 막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예전에 배운 사람들은 당연히 컴퓨터가 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결과는 이세돌이 한 판 이기고 4-1로 졌죠. 사실 이제 첫 번째 우리 와이프한테 이게 당연히 이세돌이 이기는 거야. 근데 첫날 쳤네. 그래가지고 긴장했나 봐. 둘째 날 또 졌네. 둘째 날 아마 주말이었었는데 그날 왠지 모르지만 인터넷이 우리나라 인터넷이 대부분 다 느렸어요. 그 뭐 해적해버려 문제가 생겼는지. 갖고 인공지능 제가 인터넷 이런 거 다 끌어다 썼나 봐. 셋째 날 또 졌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넷째 날 간신이라고 그러면은 좀 그렇지만 이세돌이 이겼죠. 신의 한 수를 둬가지고 이세돌 알파고가 한 그 경기를 그 딥마인드가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딥마인드가 만든 그러니까 알파고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40분짜리 다큐멘터리인데 여기 영어를 다 잘하실 것 같지만 한글 자막도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세요. 그럼 이세돌이랑 알파고랑 경기를 하기 전에 딥마인드가 어떤 준비를 했고 이세돌 인터뷰도 있고 알파고 인터뷰도 있고 그 알파고를 만든 사람들 인터뷰도 있고 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세돌이 4-1로 지면서 한 판 이겼을 때 그 두 돌 사이에 낀 돌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신문에서는 신의 한 수라고 부르는데 그 돌을 만약에 이세돌 순서가 아니라 알파고 순서였을 때 그 돌을 놓을 확률이 얼마냐 라고 할 때 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당연히 안 돕겠죠. 더 높은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역시 사람이 더 잘하는 영역이 그래도 조금 있긴 하구나 라는 가능성을 만든 거고요. 실제 알파고가 그 이후에 다른 경기에서 진 적이 없어요. 이세돌이 컴퓨터를 이긴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바둑기사예요. 인공지능을 이긴. 알파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알파고의 다음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얘도 이제 열심히 기보를 학습하고 해가지고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가볍게 이겼고요. 그리고 나서 딥마인드가 새로운 알파고를 만들었는데 그 알파고는 기보를 학습하지 않아요. 기보를 학습하지 않고 바둑의 룰만 정해놓고 그 두 개를 만들어갖고 너희들끼리 둬봐. 알아서 배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학습을 해가지고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이전에 있는 모든 알파고, 모든 인공지능, 모든 바둑에서 다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딥마인드는 바둑에서 은퇴를 했어요. 야, 더 이상 이게 사람이랑 게임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거는. 룰만 있으면은 컴퓨터가 무조건 이긴다. 라는 확신을 하고 딥마인드가 그 다음에 한 거는 이제 안구 질환. 이제 돈 되는 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 쪽에 일을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2016년에 바둑을 두면서 인공지능에 관한 이슈가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제 오픈소스랑 상관이 있는 건 뒤쪽인데 인공지능 이슈 중에 저희가 가장 놀란 건 뭐냐면요. 세상에 인공지능 전문가가 이렇게 많았었다니. 개나 소나 다 인공지능 전문가로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에 대한 질문을 사실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터미네이터나 또 뭐 여러 가지 로봇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인공지능이 우리 편이 아닌 듯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의식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의식이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강인공지능 이런 거는 뭐 되게 먼 얘기고요. 저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은. 또 어느 날 이세돌을 이긴 것처럼 이제 그런 애가 나와가지고 저를 놀래킬 수도 있지만 안 나왔으면 좋겠고 저기 보이시죠? 저는 AI가 싫어요. 저는 인공지능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시키는 일을 사람이 하게 될 거냐 아니면은 내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뭘 할 거냐 이건 이제 직업에 관련된 문제가 되게 많았죠. 그리고 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또는 로봇이 일자리를 가져가면은 사람들은 일단 먹고 살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나눠주자 로봇한테 세금을 매기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는요.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윤리 문제는 영화에 보는 그런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게 이제 아마 유행했었죠. 거기 보면은 트롤리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차가 가는데 얘가 고장이 났어요. 세울 수가 없어. 근데 방향은 돌릴 수가 있는데 직진을 하면은 세 명을 치고 얘를 방향을 바꾸면 한 명을 치게 돼. 방향을 바꾸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프로그램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 알아. 핸들은 돌릴 수 있는데 자동차를 세울 수는 없어.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윤리 문제의 단초인데 사실 이제 마크 샌델이 그 얘기를 할 때는 그건 윤리 문제가 아니라 공리주의 문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머신러닝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개발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제일 중요한 목표. 예, 네. 안전이 첫 번째 목표죠. 안전이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안전. 땡. 세 번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안전이에요. 네 번째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한 99번째까지는 안전이에요, 다. 끝까지 안전이에요. 그리고 100번째 될까 말까에 내가 원하는 데를 사람 손 안 대고 갈 수 있을까 말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이고 수술 학습이 가능하고 기타 등등 이제 온갖 현란한 형용사를 가진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고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결국 아까 그 트롤리 프로그램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아. 인공지능이니까 자기가 이런 문제 발생했다. 기계적으로 차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걸 이제 알아냈어요. 사고가 이제 날 게 확실하잖아요. 그때 프로그래머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사고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게 프로그램을 하겠죠. 근데 그때 알고리즘을 이쪽에 3명, 이쪽에 1명 이렇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이 계산되는 모든 케이스를 다 학습을 한 다음에 비용이 제일 적어지는 거를 선택하게 프로그램을 짜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 내려질지 개발자가 몰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는 사람의 의식이 담겨있는 그런 거는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윤리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바깥에 있는 게 이제 윤리 문제인데 그 결과 자동차한테 야 이제 학습을 해봐. 그러면 이제 자동차는 학습을 하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차 사고 케이스를 다 확인을 해서 비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요. 그러니까 차가 부셔지고 사람도 다치고 사람이 혹시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무슨 보상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소송이 나면은 변호사 비용도 있을 거고 소송이 났을 때 이 사람의 원래 보험에서 계산된 비용 말고 완전 새로운 비용이 또 발생하죠. 이런 모든 비용을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모델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제 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니까 앞에 세 사람 있고 이쪽에 한 사람 있는 거 알잖아요. 세 사람을 확인을 해요.
누구냐 얘네들이. 또 한 사람을 확인을 해요. 얼굴을 가지고. 세 사람을 딱 봤더니 무술이야. 한 명을 봤더니 삼촌이 엄청나게 유명한 변호사야. 근데 예전에 학습을 한 걸 봤더니 변호사에 의해서 생긴 비용이 가장 강력한 비용이었다는 걸 얘가 알아요. 그래서 원래 프로그램을 짠 사람, 모델을 만든 사람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세 사람, 한 사람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 윤리 문제의 본질이에요. 사람의 의사가 전혀 개입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통계적 확률로 윤리가 결정이 되는 건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이슈가 많이 되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람이 역할이 뭐냐. 그래서 하얀 가운 입은 사람 중에 여자는 간호사, 남자는 의사. 이런 결론을 이제 인공지능이 쉽게 내리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신경을 이제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통계적 유의성은 분명히 있지만 심리적 바이어스가 있는 영역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그게 사실은 저기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입니다.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오픈소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오픈소스 관점에서 보면은 2016년에 이제 구글의 자회사인 딥마인드가 인공지능으로 한 건 했는데요.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구글이 텐서플로우라는 그 머신러닝 툴킷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IBM, 삼성, 페이스북 이런 애들도 다 자기네가 만들고 있던 머신러닝 툴킷 소프트웨어를 저게 뭐 쉽게 얘기하면 라이브러리 같은 건데 그거를 다 오픈소스로 공개했어요. 첫 번째 공개한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죠. 내가 이 동네의 갑이야 라고 주장한 겁니다. 내가 하는 거를 너희들은 다 쓰게 될 거야. 우리가 만든 게 최고고 이런 데 사용되고 있어 라고 했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좀 느낌이 다른 거죠. 우리도 공개했어. 우리도 안 망했어. 이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저기 거의 메이저 회사들이 다 하고 오픈소스로도 그 다음에 이제 툴킷이 많이 생겼는데 저기 나우 쪽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그룹이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오픈소스로 인공지능 툴킷을 머신러닝 툴킷을 다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살아남은 거는 구글 텐서플로우가 지금도 아주 강력하게 살아남았고 페이스북의 터치, 아파치 스파크 해서 몇 개가 액티브하게 살아남아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소소하게 맥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실제 사회나 인더스트리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것일 뿐더러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동네 강자고 우리가 만든 게 최고의 기술이고 우리가 핵심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거를 선언하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작년을 우리가 오픈소스가 20년 된 해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실제 그 20년이 지나는 와중에 이제 사람들의 뷰가 어땠냐면은 오픈소스라는 게 내가 만든 거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거를 공개했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포기한 거고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다른 사람 좋은 일을 자선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 만들어서 공개했는데 왜 공개했는지 자본주의적 마인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왜 착한 일을 하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군가가 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딱 공개했는데 이 안에 뭔가 내가 모르는 이상한 게 있어갖고 나중에 나를 해칠 거야 라는 그 두려움과 불확실성과 의심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의심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파워풀한 도구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관점에서는 예전에는 오픈하고 남들이 하는 오픈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런 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먼저 배운 사람들이 후배를 길러서 이 지평을 넓혀가자 이런 관점으로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하고 공유하고 협업하고 이거는 이제 이슈가 전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오픈소스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아니고
실제 오픈을 하고 나서 봤더니 먼저 했던 사람들의 그림자가 되게 큰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들이 뭔가 오픈된 거에 딱 보려면 이게 이제 벽이 생긴 거죠. 아, 저 사람들은 저만큼 가 있고 나는 지금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 늙은 사람들이 젊은 애들을 계속 끌어당겨가지고 이 사람들도 메인스트림으로 오게 하자. 그래서 멘토링이 중요하다. 라는 관점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래 원천적으로 공유라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놀라운 기술을 또 놀라운 어떤 분야의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다들 자기 개인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남들은 못하는 놀라운 게 다 하나씩 있죠. 이 중에 운이 좋은 분은 그 재능을 일찍 발견하셨을 거고 운이 나쁜 분은 아직 뭘 못 발견하신 분도 계시지만 언젠가 발견하죠. 습할 게 없어요. 언젠가 발견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어릴 때 빡시게 고생하셨어요. 다. 여러분 할머니뿐만 아니라 여러분 할머니는 사실 되게 할머니는 아닌데 제 할머니 80, 90 뭐 이 정도 되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어릴 때 되게 빡세게 고생하셨거든요. 시집가서도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하다가 다 늙어가지고 몸이 잘 안 움직일 때 양로원 경로당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고스톱을 치다가 자기가 타짜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되게 나중에 발견할 수도 있고 일찍 발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재능을 일찍 발견했거나 아니면은 스스로의 의지에서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놀라운 거를 다 어딘가에 숨겨놓고 있을 수도 있죠. 어릴 때 쓴 뭐 소설 이런 게 책상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가진 지적 자산 저기 보면은 20만 원짜리 LOC가 소스코드 라인수를 얘기하는데 다들 숨겨놓은 뭔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는 엄청난 재능이 있는 거죠. 제프 딘은 지금도 살아있는 아주 전설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구글에서 일하는. 그 다음에 다들 집안에 금덩어리 하나씩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자선사업으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저런 그 재능이나 물건이나 이런 걸 공유를 할 때 실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애들 이런 거는 공유가 비교적 쉽고 플랫폼도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가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버는 차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은 공유도 쉽고 플랫폼도 만들어지고 그게 스케일러블하게 가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거, 재능이나 뭐 공감 이런 거는 공유가 원래 잘 안 돼요. 플랫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픈소스가 어려운 이유가 공유 자체가 어려운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공유를 위해서 이전에 있던 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또 남들이 플랫폼을 쉽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를 뭔가 만질 수 있는 텐저블한 뭔가로 바꿀 수 있는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파워풀하기로는 저 공유하기 어려운 것들이 파워풀하죠. 지식을 공유하는 건 무지하게 파워풀하잖아요. 근데 실제 구현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영역은 개인적인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컴퓨팅 파워를 공유한다. 이거는 비교적 쉬워요. 세티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외계인을 찾는 거야. 외계인을 찾으려면 외계에서 날아오는 전파를 분석해가지고 이게 인위적인 전파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엄청난 계산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를 그 계산을 위해 쓰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토큰책으로 하듯이 외계인 전파를 분석하는 컴퓨팅 파워를 내 컴퓨터가 놀고 있는데 쓸 수 있게 공유를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세티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었죠. 이런 거 되게 쉽죠. 또 비토런트라고 파일을 공유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도 내 리소스를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원은 공유가 비교적 쉬워요. 그리고 플랫폼도 잘 만들어지고 또 예를 들어 진짜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를 마이닝하는 거 이것도 공유 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거기 등록을 해놓으면 내 컴퓨터가 하여간 채굴을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컴퓨터 몇천 개가 모여가지고 채굴을 같이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서버도 공유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집에 놀고 있는 서버 또는 클라우드에 있는 뭔가 해서 컴퓨팅 파워 같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애들은 공유가 비교적 쉽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이제 물리적이지 않은 거는 공유가 기본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오픈소스에 공유를 하고 해야 되는지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 여기 있는 글들은 인터넷의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이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왜 중요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글들에 나온 짧은 문장들 그거를 들고 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재밌어. 내가 공유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가 내 굉장한 기쁨이야.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쓴 거를 다른 사람이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손을 봐서 쓰게 되잖아요. 그게 더 좋은 걸 만들어줘. 내가 또 그걸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면은 안에서 공부하는데 내가 만든 거를 딱 공개했더니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현업에 쓰게 돼. 그러면 내가 실제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회에 유용한 걸 만드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 사용되는 뭔가를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저를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진짜 유저랑 내가 만든 어떤 코드, 내가 만든 어떤 지적 자산 이거를 연결해주는 틀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알게 돼. 이게 사실 오픈소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혜택을 받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스펙이라는 게 요즘에도 유용한지 잘 모르겠으나 뭐 이런저런 일을 해요. 학점을 막 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취업할 때 내면 이력서하고 성적표를 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성적표에는 내가 했던 공부의 양이 적혀 있는 거야. 근데 너는 뭐 하는 애니 물어보면은 공부를 잘해요. 시험을 잘 봐요. 이런 건 아무런 영향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하고 내가 만든 코드를 내가 만든 뭔가를 오픈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만든 거가 사회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내가 만든 거가 인더스트리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라는 거는 엄청난 역량이죠. 내 성적과 상관없이. 내가 실질적인 뭔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게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내 커리어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착하다는 걸 알게 돼요. 얘도 이런 걸 만들어서 공유하는구나. 쟤도 공유하는 거야. 쟤는 최소한 나쁜 놈은 아니구나. 그래서 상호 신뢰도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게 이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좀 긍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 오픈소스가 지금은 미래를 향한 거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닫힌 채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탤런트, 내 재능을 공유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늘.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재미는 있는데 내가 시간을 저기다 할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시간과 재미를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저게 잘 되면은 괜찮고요. 잘 안 되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오픈소스를 하는데 시간만 요구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보상을 해줄게. 공유를 하면. 그런 시스템이 요즘에 그 블록체인하고 토큰 이코노미가 생기면서 꽤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런 사이트들이 이제 그건데 예를 들면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너가 기여를 하면은 우리가 토큰을 줄게. 누가 기여했는지는 블록체인에 이렇게 남아있고. 이런 시스템들을 구상하고 운영하는 조직들이 생겼는데 다 워킹을 하지 않아요. 이게 공유를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동기는 재미예요. 내가 공유했더니 사람들이 써. 기뻐. 잠을 잘 때 웃으면서 잘 수 있어.
이거를 능가하는 동기가 없다는 거가 지금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바꾸는데 사실 엄청난 건 만들 때는 월급을 받고 하겠죠. 근데 월급이 아닌 다른 동기 중에는 재미를 능가하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왜 오픈소스를 해야 되냐? 세상에 오픈소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만들 때 이미 있는 걸 가져다 쓰면은 내가 투자한 거에 몇 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전화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전화기에 지금은 뭐 그 코드 수가 5천만 라인, 6천만 라인 막 이래요. 그 몇십만 라인 빼고는 다 다른 데서 만든 거예요. 다 가져오고 내가 할 핵심 영역, 내 전화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 일부 영역에만 내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몇 배의 가치를 얻을 수 있고, 사실 남이 만든 거를 가져왔을 때 그걸 골라서 이제 가져올 때 제일 좋은 거를 골라서 쓰겠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혁신을 내가 빨리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되죠. 내가 가진 거를 다른 사람한테 퍼뜨려가지고 우리 회사가 착한 회사처럼 보이게 하는 일,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기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이 사실 회사들이 오픈소스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에 가고 싶냐면은 내가 이 회사에서 개발한 게 오픈소스로 밖에 알려지는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예요. 왜냐면은 내가 나중에 이력서를 쓸 때 구구절절히 쓰지 않아도 되거든. 내 소스가 내가 만든 결과물이 다 공개돼 있으면은 이거는 제가 만드는 거네 라는 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레퓨테이션이 오픈소스를 통해서 회사에 있을 때도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하는 회사에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 해요. 여기 소프트웨어 전공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 회사가 오픈소스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느냐가 내 커리어에 진짜 영향을 줘요. 그런 회사를 골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들이 오픈소스가 많이 있으니까 새로운 일을 할 때 예전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새로운 일을,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할 때 회사 안에 내부든 외부든 스타트업 할 때 훨씬 더 돈을 적게 드린다는 겁니다. 오픈소스가 실질적으로 회사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그래프로 보면은 저의 주식값 변동 그래프입니다. 절대적인 가격이고요.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99년, 98년 97, 89 그때쯤 시작해서 2001, 2 이때쯤 끝난 게 닷컴 버블이에요. 소위 말하는 벤처붐은 최근에 있는 거는 10년 주기로 90년대 초에 한번 있었고 90년대 후반에 한번 있었는데, 그 닷컴 때는 워낙 주식값이 막 지맘대로였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닷컴 버블 직후에서부터 이제 주식값을 값이 변한 걸 보면은 레드햇이 대표적인 오픈소스 회사입니다. 리눅스를 가지고 장사하는. 그 다음에 저 까만 선은 나스닥 레퍼런스고요. 나스닥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오픈소스의 대명사였던 회사예요. 지금은 오픈소스 회사로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은 안 오픈소스의 거대 악이에요. 이건 절대 오픈을 하지 않는, 오픈소스 무조건 싫어하는 회사고요. 이게 보면은 닷컴 버블 직후에 주식값이 어떻게 변하나 보면은 구글은 되게 오픈소스를 좋아하고 많은 걸 오픈하는 회사거든요. 쭉 올라갔고, 그 다음에 레드햇 쫙 올라갔고요. 나머지 애들은 지지부진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오픈소스에 사람들이 얼마나,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기여하는 것도 통계가 있는데, 2017년 통계에 GitHub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GitHub이 사이트예요. 홈페이지인데, 여기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오픈소스가 저기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리퍼지터리라고 하는 건데, 그 GitHub에 가장 많은 컨트리뷰션을 한 회사들을 여기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의 사용자 수, 그 다음에 GitHub에 기여하고 있는 이 리포가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건데, 리퍼지터리, 어떤 프로젝트의 소스를 리퍼지터리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그러니까 구글이 가장 많은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번째 기여를 하고 있고, 실제 숫자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정도고 구글이 이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레드햇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페이스북도 있죠. 페이스북은 소프트웨어 회사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소프트웨어로 어떤 서비스도 진행하지만 자기네가 가진 거를 공유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버도 있어요. 우버. 우버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버의 모든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 회사의 본질은 그냥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자기네 정체성이 소프트웨어 회사이든 아니든 소프트웨어를 다들 기반으로 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큰 회사들은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8년 5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을 샀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전에는 이제 지금 윈도우즈도 마찬가지지만 오픈소스가 아닌 회사였다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거든요.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데 이걸 하면서 반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픈소스가 진짜 중요하구나. 자기 혼자 할 수가 없구나. 예전에 백과사전 생각도 나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이전에 스티브 발머가 대표였다가 지금 사티아 나델라로 바뀌면서 오픈소스 회사로 회사 자체를 이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소스 리퍼지트리가 다 있는 GitHub이라는 사이트를 그냥 사버렸고요. IBM은 그전에도 이제 오픈소스에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던 회사였긴 하지만 가장 큰 오픈소스 회사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레드햇을 샀어요. 가격이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7.5 빌리언, 75억 불이고요. 여기는 340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오픈소스의 가치라는 게 저 정도 매겨진다는 겁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주식시장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일들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작년에 저런 엄청난 딜이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을 75억 불에 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전에 산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는 링크트인이라는 회사입니다. 링크트인은 뭐냐면은 GitHub이 세상 모든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라고 하면은 GitHub은 세상 모든 유력한 사람들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예요. 엄청나죠. 사람에 관한 DB가 있는데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320억 불 정도에 샀어요. 링크트인이라는 회사를. 그러니까 레드햇이라는 통째 회사만큼 가격을 주고 산 거죠. 사실 이제 GitHub이 그 가격은 아니지만 세상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이트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오픈소스 회사의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대표가 바뀌고 나서 또다시 이제 주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가 바뀌고 나서 리눅스라는 대표적인 오픈소스를 사랑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스티브 발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리눅스는 암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오픈소스는 자기네 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사티아 나델라가 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를 이전에 팔던 오피스하고 윈도우즈에서 클라우드로 바꿔가면서 클라우드 모바일로 바꿔가면서 오픈소스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사 문화 자체를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리눅스가 되게 좋은 거고 우리 친하게 지낼 거야 라고 얘기한 이후에 주식값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요 색깔 쫙쫙 올라갔죠. 나머지 오픈소스 회사들도 다 비슷한 성장세를 하고 있었고요. 나스닥 레퍼런스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세였고 요 맨 밑에 오라클 안 오픈소스 회사의 대명사 얘는 거의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을 샀을 때가 요 포인트입니다. 주식값이 쫙 올라갔죠.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장이 이제는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거나 뭘 하실 때 오픈소스라는 게 이 회사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회사가 어떻게 프로모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면은 그 회사의 성장세를 우리가 비교적 예측할 수 있습니다. IBM이 레드햇이 약간 죽을 쓰다가 IBM이 레드햇을 딱 사고 난 다음에 레드햇 주가가 막 올라갔죠. IBM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오픈소스를 서포트한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저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오픈소스는 어떤 상태냐. 아까 위키피디아랑 상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는 거는 많이 쓰는데 기여를 하는 숫자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정도에 보면은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의 오픈소스 중에 가장 유력한 부분은 어디냐면은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고 그 반도체가 전화기에 들어가요. 휴대폰, 스마트폰에. 그 전화기에 리눅스가 사용이 돼요. 안드로이드의 바닥에 리눅스가 있거든요.
삼성이 자기네 칩을 팔려면은 리눅스의 소스 코드를 자기 반도체에 맞게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리눅스에 대해서는요, 세계 거의 탑5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직접 매출에 도움이 되는 영역, 거기서는 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그렇게 존재감이 있지는 않아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오픈소스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큰 회사들, 특히 이제 요즘에 인기가 많은 N자 들어가는 회사, C자 들어가는 회사, K자 들어가는 회사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오픈소스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삼성이나 LG도 오픈소스에 좀 투자를 점점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아까 그 GitHub에 보면은 한국이 16위쯤 컨트리뷰션 하는 나라로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지금 13위쯤 돼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지금 이제 막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역사로 돌아가 보면은 실제 오픈소스가 처음 얘기된 거는 오픈소스라는 단어는 이때쯤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작년이 오픈소스 20년이라고 하는 거고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 저 빨간 옷 입은 아저씨가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아저씨인데요. 저분이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프트웨어는 지식의 영역이다. 우리가 논문을 쓴다면 논문이 공개가 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코드도 당연히 지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공개해야 된다. 라는 엄청난 철학을 가지고 이런 재단도 만들고 했던 분입니다. 그랬고요. 실제 이제 이 철학이 의미 있게 시장에 퍼지기 시작한 거는 이 리눅스 토발즈가 리눅스를 만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리눅스가 1990년, 91년 정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리눅스가 저 리처드 스톨만이 생각한 철학대로 라이센스를 그대로 받아와서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91년에 나왔잖아요. 전 세계 인터넷이 퍼지고 홈페이지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그때쯤이 1994년, 95년쯤인데 사람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서버가 필요하죠. 컴퓨터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되게 비싸가지고 다들 리눅스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공짜니까. 그래가지고 1990년대 후반쯤부터는 리눅스의 서버 점유율이 급속하게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거의 100% 근처예요. 그래서 리눅스 토발즈가 리눅스를 만들고 그게 원래 리처드 스톨만의 오픈소스 정신에 맞게 라이센스가 만들어지면서 오픈소스가 확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리눅스 토발즈는 어떻게 될까요? 닷컴 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그 레드햇이나 VL 리눅스 이런 리눅스 회사들이 닷컴 붐 때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98년, 99년 그때쯤 됐는데 그때 그 회사들이 리눅스 토발즈한테 리눅스 토발즈가 만든 걸 가지고 자기네가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리눅스 토발즈한테 스탁 옵션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떼부자가 됐어요. 아, 오픈소스로도 부자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증명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시골에서 혼자 쭈그리고 있다가 99년에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고 트랜스메타라는 회사에서 나는 리눅스만 개발할 거야 라는 조건으로 그 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리눅스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버전을 이 사람이 아직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옛날 버전은 이제 그 다른 개발자 중에 한 명씩 지정해가지고 야, 이건 옛날 버전은 네가 관리해 이렇게 하는 작업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오픈소스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포드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또 내가 이걸 쓰고 난 다음에 기술 지원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또 이상한 게 숨겨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걱정이 있었던 게 서버가 막 시장에 올라가면서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때쯤에 이제 회사들이 오픈소스를 하려고 딱 봤더니 이런 이슈가 생긴 거예요. 내가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면은 나도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리처드 스톨만이 만든 라이센스는 다 그거예요. 가져다 썼으면 네 것도 공개해. 근데 회사들은 그러기가 싫었거든요. 내가 회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든 거를 공개를 하는 거는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갖고 저 에릭 레이먼드라는 아저씨가 오픈소스라는 거를 완전히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소스를 만들고 이 소스가 공개되고 다른 사람들이 고칠 수 있고 고친 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그건 오픈소스야.
근데 이거를 가져다가 네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네가 수정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센스도 허용을 해. 그러니까 회사들은 좋죠.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내가 제품을 막 만들고 나서 내가 고치고 개선한 부분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면 자기 기술이 자기한테 그냥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오픈소스를 인정해주자 라고 했던 게 저 밑에 있는 에릭 레이먼드고요. 그 아저씨가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라는 걸 만들어갖고 저기도 재단인데 오픈소스에 부합하는 라이센스는 이런 거예요 라고 정의를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은 오픈소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이 에릭 레이먼드가 아, 오픈소스인데 가져다 쓰고 내 거 공개하지 않아도 그건 오픈소스야 라고 하는 거 철학을 믿고 그것대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오픈소스의 정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소스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보고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배포 나눠줄 수 있게 하는 거를 우리가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릭 레이먼드가 만든 OSI 재단 홈페이지인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게 오픈소스에 부합하는 라이센스 저작권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이제 상당히 강한 규칙 법적인 규칙이고요. 실제 문화적으로는 그런 게 좀 아니죠. 오픈소스라는 게 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서로 피어 리뷰를 하면서 코드를 개선하고 또 효율적으로 공개를 위해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게 오픈소스라는 두 번째 정의도 아직도 유효합니다. 라이센스라는 건 뭐냐면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라이센스라고 하죠. 그 모든 라이센스는 특정 저작물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문서예요. 그리고 오픈소스는 특히 누군가 만들어서 일부러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자의 의도나 권리나 이 사람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뭔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퍼미시브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안 퍼미시브한 겁니다. 프로텍티브한 거. 퍼미시브한 거 뭐냐면은 내가 공개를 했는데 이거를 가져다 써줘. 그리고 네가 고치고 수정하고 개정한 거는 공개하지 않아도 돼. 네 마음대로 해. 공개하면 땡큐. 근데 공개하지 않아도 돼. 근데 약간의 조건이 있긴 해요. 내 거라는 걸 어딘가에 표시해줘. 내 거 가져다 썼다는 거를 너희 제품 어딘가 구석에 써주면 고맙겠어.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다는 거를 인정만 해주면 너는 그냥 가져다 써도 돼. 이게 이제 퍼미시브한 거고요. 이 프로텍티브한 거는 내 거 가져다 썼으니까 그거를 손대서 고친 거는 네 것도 다 공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들은 퍼미시브한 걸 좋아하죠. 퍼미시브한 거는 회사들한테 많은 거를 허용하는 거죠. 가져다 쓰고 네 건 너는 그냥 안 쓴 척하고 있어도 돼 라고 하는 건데 저걸 쓰면은 회사들이 다 남의 걸 가져다 쓰기만 하고 자기 건 공개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동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하죠.